안녕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방향지시 등 생략하는 운전자들 은근히 많이 볼 수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되는데 주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 좌회전, 우회전 전용 차로인데 굳이 켜야 하나? 특히 좌회전 차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아니 그 차로는 다 좌회전하는 차들만 있는데 굳이 방향지시 등 켜야 하나? 라고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우회전 전용 차로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뒤에서 차가 안 오는데 차도 없는데 굳이 켜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 번째, 방향지시등 켜면 오히려 안 끼워준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이 훨씬 수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운전자들도 은근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습관적으로 좀 안 켜는 운전자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방향지시등 생략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정확하게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보면 차의 신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차로와 상관없이 좌회전 차로가 한 오더라도, 우회전 전용 차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차량이 나를 양보해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뒤에 차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방향지시등,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겁니다. 차는 보통 방향지시등을 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PM 같은 경우는 수신호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방향지시등은 나의 방향, 나의 진로를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의사소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요한 의사소통을 생략했을 때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가 사고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블랙박스 차량 횡단보도 지나서 골목길로 우회전할 거예요. 지금 보행신호가 막 끝나고 이제 직진 차량이 빠져나가면서 우회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쿠궁, 이 차는 어떤 차와 사고가 났을까요? 우회전할 때 방향지시등 생략하고 우회전할 때 어떤 사고가 주로 많이 나냐면요. 자, 후방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저 뒤에는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오토바이가 이 블랙박스 차량 뒤로 화물차 한 대가 끼어드니까 오토바이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작은 차체를 이용해서 쭉 빠져나가서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는 차와 사고가 났어요. 자, 우회전하는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다면, 또는 방향지시등을 우회전하기 직전에 그냥 우회전과 동시에 켰다면, 이렇게 오토바이랑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물론 오토바이 또한 잘못했죠. 이 오토바이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다녀서는 안 되는 차종입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은 자전거, 전동킥보드 같은 PM만 다닐 수 있지 오토바이는 다녀서는 안 돼요. 따라서 이 사고에 있어서 좀 큰 책임은 오토바이에 있긴 하지만 이 블랙박스 차량 또한 방향지시등을 생략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넣었다 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을 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넣고 혹시라도 뒤에서 다가오는 오토바이는 없는지, 그리고 전방에 보행자는 있는지 없는지 잘 살핀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신호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호를 하는 시기에 대해서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인 지점에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방향지시등은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을 생략하면 다른 운전자가 내 진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고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전방에 택시 한 대가 있죠. 택시 한 대가 깜빡깜빡깜빡 비상등을 켜고 길 가장자리 차로에서 천천히 운행 중이에요. 자, 모든 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이 택시의 행보는 무엇인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 가장자리 차로에서 천천히 운행하면서 비상등을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면 이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거나 태우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자, 누구나 그렇게 예측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택시가 갑자기 1차로로 훅 들어오면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차와 사고가 났어요.
자, 어떤 분들은 진짜 특히 주유소에서 나올 때 비상등 켜고 나오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비상전멸등은 방향은 알수 없잖아요, 다른 운전자가. 따라서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진로 변경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경우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데 비상등을 켜고 진로 변경하다 보니까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방향지시등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되고요. 뒤늦게 하셔도 안 되고요. 미리 방향지시등 켜서 나의 진로를 명확히 다른 운전자에게 밝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방향지시등 생략하는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로 등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